다음으로 헤비급 매치업이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챔프 로키 마르티네즈 선수가 블랙컴뱃 9 올드보이즈 대회 이후로 11에서 다시 넘버링에 출전하시게 됐고, 맘모스 선수가 처음으로 블랙컴뱃 넘버링 대회를 출전하시게 됐습니다. 자, 사실 이 매치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맘모스 선수가 화이트 타이거 선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로키 선수를 케이지에서 콜아웃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치업이 이렇게 바로 성사가 됐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블랙컴뱃의 일처리에 너무 감사드리고, 전 이런 빠릿빠릿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해서 이 대회에 잘 왔다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시점에서 맘모스 선수가 딥의 현 챔피언인 로키 선수와 붙을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로키 선수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셨는데 처음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덩치가 크진 않았지만 눈빛이 더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키 선수한테도 바로 질문 드려볼까요? 맘모스 선수가 콜아웃을 하자마자 로키 선수는 SNS로 나는 환영한다, 누가 감히 나를 콜아웃하는가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매치업이 성사가 됐는데요. 맘모스 선수의 콜아웃을 받아주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First of all, hello everybody, thank you for having me back. Thanks again Black Combat for having me. It's always fun coming out to Korea. I saw he called me out after his last fight, and lucky for him, I'm looking for a fight all the time. And I didn't want to wait for a title shot. I love to fight, so I said, let's do it. Let's take this fight and let's get it on. 로키 선수는 사실 블랙컴뱃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노리고 있는 파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아자 선수도 이기고 난 다음에 타이틀전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제 타이틀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맘모스 선수를 넘어야 하는데요. 맘모스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난 평가를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You know, I felt like I was pretty deserving of the title already. But, you know, I don't know if you ever watched the UFC and they have those businessmen. The ones that just say yes to everything. So I'm one of those guys, and he wants to fight me. I think he's a formidable opponent, but he hasn't seen the level of fighter I am. 저 일단은 뭐 한국에서 이길 사람들은 다 잡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타단체에서 뭐 이승준 선수 두 번, 그리고 심건우 선수, 그리고 이제 임준수 선수까지 이제 한국에 내로라하는 헤비급들은 다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헤비급이 이제 아시아에서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미국인한테 도전한 건데, 그리고 저는 지금 처음에 졌을 때가 1라운드 KO로 졌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카메라에 우는 게 담겼어요. 제 우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연락 와서 남자 새끼가 뭘 그런 거 같다 우냐,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비참한 기분이라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아서 지금 7연승 중이고 5연속 KO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상대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9승 1패 예약입니다. You only lost one time being fought nobody like me. I'm a different level. I'm a different breed. Look at the names I fought. Crow Cop, Jerome the Banner. Big names, man. It's a different level. You want to win by KO, then don't go for a takedown. Let's see who's going to be the first to go for a takedown. And then we'll see what happens. He wants a KO. I'm down to stand. Everyone knows I'm down to stand and bang. So I challenge you. Let's see who goes for the first takedown. If you really want a knockout, prove it. 아, 일단 뭐 저는 여우 같은 사람이라서 타격으로 오시면 무조건 태클 할 거고, 그리고 뭐 크로캅이랑 대형 선수들이랑 싸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익스트림 컴뱃 체육관에서 이제 이창호 선수가 최근에 이제 UFC를 갔기 때문에 저도 그 형님의 발걸음을 밟아서, 그리고 또 전적도 비슷해요. 저는 이제 8승 1패, 이제 창호 형님은 이제 10승 1패니까 계속 선의의 경쟁을 계속 하고 있어서 루키를 꼭 잡아야 그 전적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선수 잡고 제가 더 높게 올라가서 그 UFC 레벨에 도전하겠습니다. But just a minute ago he said he wanted to win by KO, so I don't know why he's talking about he can win by ground, but now he's changing his story. But yeah, you know, I may have lost a couple of those guys, but those are at the highest level. And go watch the Crow Cop fight before I got caught with a cut. That's a little stop because of a doctor. But if you ask anybody, I was winning that fight. And that's one of the best heavyweight strikers ever. So you run it back. I mean, go ahead, look at my films. But at the same time, too, don't judge me by my old fights because I'm a whole new fighter right now. 아, 일단은 뭐 로키 선수가 진 최근 4경기를 찾아보는데 일단 좀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UFC에서 진 세 경기가 이제 파이트 패스를 결제해야 볼 수 있더라고요. 판권들이 다 내려가가지고 뭐 16,000원 내고 결제해서 봤는데 최근에 마지막 이제 스타리오 선수한테 진 경기는 딥 멤버십에 있더라고요. 검색해도 안 나오고 멤버십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 멤버십이 한 달에 18,000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는 34,000원을 내고 이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아 그런 경기들을 보고 나서 그래플링에 확실한 약점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물과 같아서 큰 바위가 있으면은 양 옆으로 흘러가서 정상까지 갈 겁니다. 맘모스 선수가 빅가이 선수의 지금 팀 동료시잖아요. 근데 그 빅가이 선수가 사카이료 선수를 사실 1라운드 만에 압도를 했는데 가장 최근 경기를 보면은 챔프 선수가 사카이료 선수랑 3라운드까지 힘겹게 싸우는 영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건 보셨습니까? 아 네 당연히 봤습니다. 그거는 뭐 돈 안 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아 그 경기 보고 나서 확실히 그 질긴 건 있는데 사카이료 선수가 이 사람의 흐름을 한 번씩 바꿔줘야 됐었는데 바꿔주지 않고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잡아먹혔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바로 흐름을 바꿔주는 걸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묘 좋아하는데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지 않습니까? 제가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검정님께서도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겠네요. 어차피 지금 맘모스 선수는 챔프 선수를 이긴다고 해도 빅가이 선수와 타이틀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챔프 선수는 이번에 만약에 맘모스 선수를 이기게 되면 그 다음은 타이틀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미 로키 선수에게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했는데 그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는 거는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일본이 그 동물의 이미지만 갖고 왔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일본 한국은 잠깐 빼주십시오. 네. 두 선수 다 지금 사실 서로 상대한테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매치업일 수도 있는 게 맘모스 선수는 빨리 UFC 출신인 로키 선수를 잡고 나는 UFC급의 세계 무대로 가고 싶어 하시고 로키 선수도 빨리 맘모스 선수를 잡고 빅가이 타이틀전을 하고 싶어 하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No, that's not true. I want to fight him. I really want to fight him. He's a nice guy. And you know, we could be friends after, but I really want to fight. I want to fight. Don't worry about, I'm not looking past them, but I could do him a real big favor and take him out so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fighting his own teammate. 지금 로키 선수도 이제 딥 현 챔피언이고 저도 이제 현 챔피언으로서 이제 블랙컴뱃으로 왔기 때문에 벨트 두 개를 갖고 블랙컴뱃 벨트에 도전하는 벨트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판인데 일단 저도 충분히 지금은 이제 날카로운 눈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합 후에 서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괌이랑 한국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쪽 지역에 와서 운동을 배워갑시다. You better buy his ticket to Guam now. I can give him some miles for his airfare. 음식도 보내주면 감사할 것 같네요. Okay, we can eat together. I like to eat too. 네, 좋습니다. 이렇게 4경기 헤비급 매치업 선수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1부 메인 이벤트 매치업 5경기 출전 선수분들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